자, 1부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또 길 것 같아. 여러분들은 길어도 봐야 돼요. 굳이 왜? 불쌍하더라 요새. 형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구독자 수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하지만 저의 영상 개수는 올라갑니다. 아 영상 개수는 올라가고 구독자는 떨어지고. 그렇죠. 아 괜찮아요. 하지만 남들은 살을 주고 뼈를 치는데 형은 뼈를 주고 살을 치는 격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구독자가 한 네. 50명 올라갈 아... 기대죠. 아이패드 3세대 또 써본 경험 유튜브에서 어그로 잘 끝나는 아이패드 나 며칠 써봤다 요거 한 5일 썼죠 형님? 5일 정도 썼죠. 네, 5일 사용기. 그렇죠. 네네. 오늘 자, 5일 사용기. 자, 이 아이패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이 아이패드를 과연 사지 말아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5일 정도 사용해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5일 동안 쓰면서 잘 샀다. 솔직히 너무 좋다. 네. 이 세대 처음에는 솔직히 한 이틀 정도는 네. 솔직히 불안불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잡고 들고 쓰고 그러는데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감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만드는 컨텐츠들 아이패드로 뭔가 편집을 해보고 맥 프로가 없어지니까 네네 맞습니다. 요구에 뭐 의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 딱 그 절박함 때문에 편집을 하는데 제법 나름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이 세대였으면 이게 잘 됐을까라고 하는데 확실히 체감상 느끼는 게 빨리빨리 되고 앱이라든가 어플킷은 제가 설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백 개씩 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족족 누르는 순간 딱 끄면은 다 깔려 있어요.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깔려 있는 게 되게 느리게 깔려 있었는데 빨리 깔리고 일단은 펜이나 이런 것도 붙어 있으니까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고급진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1호 막는다고. 아 그렇죠. 형님이 아마 이번에 맥 프로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아이패드 3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 팔까도 고민 좀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아이패드 2세대도 있고 하니까 딱히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맥 프로가 고장이 나졌죠. 형님 이걸 쓰라고 맥 프로가 하늘에서 고장을 내준 거예요 형님. 고장을 내서 이제부터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아이패드 3를 쓰라고 고장을 내줬는데 이제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됐죠. 사실 지금 영상 찍자마자 네. 딱 이거 주제 딱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나면 오늘 영상 완전 코미디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는 딱 제 입장이구나. 맞습니다. 나 정리하면 그래픽카드를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3를 사야 되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형님이 왜 그래픽카드를 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저는 맥프로 그래픽카드가 나간다는 걸 굉장히 어디 외국의 구석진 포럼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전 세계 한 0.1%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 지인이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일부러 한 거는 아니지만 또 우연치 않게 11월 달 말에 새로운 GPU, eGPU가 또 나와요. 블랙매직에서 새로 나오는 베가 56 또 그래픽카드가 달린 베가 64가 아니라 베가 56이구나. 그래서 그 위에 있는데 그걸 또 사라고. 맞습니다. 그걸 또 사서 리뷰해서 또 맥 프로 되나 안 되나 그 리뷰를 하라고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좋은 아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명분을 하나 만들자면 사실 형님 2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겹치거든요. 사실 겹치기도 하죠. 왜냐면 메인 컴퓨터가 없다면 특히 맥북 프로가 없다면 가지고 다니면서 또 사용할 것들이 메인 이렇게 좋은 것들이어야 되지만 맥북 프로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장비는 뭐 지금도 다 만들죠. 근데 만드는데 사실 아이패드 이제 3를 사실 쓰면서 한번 또 깔 거를 또 까야겠죠. 왜냐면 얘 또 깔면은 어그로가 또 붙거든요. 어그로가 붙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기분이 어그로 잘 끌었네 또 그렇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가격이 일단 솔직히 비쌉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이제 맥 프로로 파이널 컷이라든가 뭐 프리미어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컴퓨터 비용이 150에서 200 사이면은 프리미어 잘 돌아가는 PC를 살 수가 있거나 뭐 맥북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영상 편집 컴퓨터를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이 작은 화면만이만 뭐 이렇게 손질 이미 그러니까 저처럼 잘 만지면 몰라도 이걸 잘 못 쓰는 막 정말 편집 어떻게 해야지 구성도 못하고 어떻게 자르지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서 루마피더는 아무리 깔고 뭘 해도 이게 방향이 안 잡히죠. 맞냐? 뭘 찍고 뭘 편집해야 될지 모르는데 컴퓨터는 서치해서 뭐라도 나오는 게 쉬운데 이것도 와이파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셀룰러 버전은 또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1테라 사면은 진짜 맥 프로, 맥북 프로는 그냥 네. 뛰어넘어요. 맞습니다. 맥북 프로 가격이랑 거의 똑같죠. 고급형이랑. 저는 그래서 진짜 아이패드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비슷한데 둘 중에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그냥 PC, 컴퓨터로 사는 게 저는 추천을 해요. 맞습니다.
맥북 프로나 또는 그냥 PC 컴퓨터 맞추는 게 훨씬 맞습니다. 힘들죠.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허세 아이템이에요. 맞습니다. 어디 미팅 갈 때나 누구 만났을 때 잠시만요 제가 전화번호 좀 듣고요 이런 거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 돈을 써야 되는가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감이 드는 거고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현존하는 부분 중에서는 아직까지 쨍쨍하고 잘 나가요 이어폰 잭도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문제가 없고 일단 지금 이게 개꿀인 게 중고나라에서 지금 2세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똥값이 돼가지고 제가 168만원 정도 샀거든요 168만원에 키보드랑 뭐 슬리브라면 220만원 정도 들었었는데 반값에 그냥 팔아도 저는 손해지만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팔기가 아직까지도 잘 되는데 이걸 내가 팔아야 되나? 맞습니다 사실 3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도 2 사가지고 어우 좋다면서 굉장히 잘 썼을 거예요 거의 뭐 살 때까지 거의 뭐 사기 직전이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다 넘어갔다가 에이씨 3세대 한번 써보고 3세대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죠 하지만 로켓펀치는 물건을 워낙 또 좋아하는 얼리어답터이기 때문에 사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장비를 하나 사는 데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솔직히 쓰지 맞습니다. 없었으면 또 라면 받침대로 그냥 그대로 썼을 거고 그냥 액자 붙여놓고 그냥 유튜브 보는 그냥 시청용으로 썼을 텐데 유튜브 보는 거 아이패드 미니가 제일 좋아요 사실 저는 아이맥 프로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맥북 프로를 살까 지금 휴대용으로 이거 아이패드를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어떤 걸 사면 더 잘 활용을 할까가 주된 결정의 어떤 기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맥북 프로를 사면 사실 아이맥 프로랑 겹쳐요. 많이 겹치죠. 많이 겹치고 만약에 내가 야외를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면 물론 맥북 프로를 샀을 거예요. 사겠죠? 무조건 샀을 거예요. 근데 뭐 야외에 나가서 편집을 할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빨라졌다 그래도 SD카드 슬롯 뭐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불러와도 솔직히 PC보다 좀 느려요. 맞습니다. PC보다 빠를 수가 없죠. 그리고 H265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들들 10비트 사들들이게 그걸 알고 계세요? 아 저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요? 사들들 10비트가 여기서 안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좀 더 화질이나 컬러 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불러와갖고 이런 코덱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서포트해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들들 파일이 안 먹혀서 저희가 지금 T3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그걸 H265로 촬영해서 불러오니까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후지 저희가 지금 둘 다 후지 T3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그죠. 그 후지 T3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H.265로 사돌돌 10비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그렇죠. 장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촬영을 하면 여기서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참 안타깝고 뭐 USB 대 USB를 꼽아갖고 갖고 오는 건 좋지만 어쨌든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거대로 가지고 올 수 없는 단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커넥터들이 USB-C 타입보다는 아직까지 라이트닝으로 되어 있는 액세서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가져가면은 뭐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충전에 대해서 분리될 게 없는데 이걸 가져가니까 또 USB로 된 또 그 장비들을 또 따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USB-C 타입 그죠? 네. 근데 그게 또 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 사태지 같은 거 쓰기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따로 또 아이패드 이게 원래 맥북 프로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죠? 이제는 아이패드용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맥북 프로도 여러분들이 터치바 모델이나 신형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맞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2015년도 이전 모델이라고 치면은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거랑 성능적인 부분이 2세대가 저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같은 512 기가로 봤을 때 이거 두 대를 살 돈이면 이거 한 대 살까 말까 못 사죠? 못 사죠? 네, 이거 두 개를 살 돈으로 이거 하나로 사는 건데 이게 진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말하면 살긴 살 것 같아요 네. 11인치를 살 수도 있고 10인치를 다시 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아니라 저는 뭐 어쨌든 이런 걸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네. 약을 또 팔아야 되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맥북 프로나 노트북 컴퓨터를 사시는 게 1순위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아이맥 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되게 자랑하네요 아이맥 프로 그럼요 왜냐면 비싸게 쳐다거든요 사람들이 쓴 것도 모를 거예요 전문가 느낌 제 요즘 영상에 아이맥 프로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아무도 모를걸요? 그럼요 왜냐면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걔가 13인치 굉장히 LG 그램 굉장히 후진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구독자 17,000명인가 돈질을 아무리 해봤자 안 올라요. 저희 테크 유튜버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맞습니다. 이거 조회수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럼요. 그죠? 네. 아재 둘이 나와서 떠들어봐야 200만원 지금 300만원 지금 몇백만원 해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놈들이 길고 재미가 없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길게 안 하면 저희가 제이 형처럼 짧고 굵게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길어야 돼요 저희 길이라도 길어야? 그럼요. 중간이라도 간다. 저희가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벌려면 영상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원래 1세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1세대 갖고 있었죠. 만약에 제가 갖고 있었죠. 2세대가 있었다면 3세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네.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1세대였기 때문에 1세대 256기가는 영상 파일 넣고 이렇게 편집하기에는 뭐 CPU 문제도 있겠지만 용량도 적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2세대 갈 바에는 3세대를 한 방에 갈 거고 근데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중에 이 무조건 맥북을 사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맥북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아,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크 유튜버답게 질문과 답변이 날카롭습니다. 아주 칼에 그냥 싹 베일 것만 같은 느낌인데 그럼요. 아 그거 생각... 확실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아이패드가 태블릿이 진짜 이거는 뭐 와컴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발식 노트 이것도 좋다고 하는데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의 조합은 이번에 3세대를 만나면서 더 극대화가 된 거라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림을 또 잘 그려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팔아야죠. 그아 맞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리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리노. 네, 그분이 국내에서 이 캘리그라피의 1인자신데 그분이 또 우키님의 팬이세요. 아, 또 그러시면 다음에 또 한번 뵙기로 했는데 아... 그분 한번 채널 찾아서 가보시면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펜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도 얼마 전에 아이패드 3 개봉기를 올리셨거든요. 아, 또 조회수 또 많이 터지시겠는데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또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아이패드 언박싱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하고 오늘도 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절반은 뽑은 거죠. 제가 이제 튜토리얼 하지 않는 이상 네. 사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2세대 갖고도 튜토리얼 해갖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MRIB 이런 걸로 해도 네. 어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툴을 쓰나 3를 쓰나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툴을 저는 쓰는 사람들은 굳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정말 재벌 돈이 많거나 나는 뭐 어려움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바꿔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지만 내가 굳이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가치를 어떻게 좀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았다가 이번에 맥북 프로가 또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11월 달에 또 베가 또 그래픽 카드가 또 탑재된 더 향상된 그런 노트북이 나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사시던가 아니면 제가 곧 사게 될 이 GPU가 달린 그 그래픽 카드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2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솔직히 3세대 넘어가는 거는 비용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무리라기보다 약간 오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거 바꾸죠. 근데 저는 1세대거든요. 아 합리화 잘 시키죠. 네. 그리고 만약에 패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원래 메인 컴퓨터가 이미 iMac Pro라든가 iMac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받으셔서 아이패드만의 장점은 또 분명히 있거든요.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안 푸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아이패드도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 살 거거든요. 저도 모르죠. 11인치 사가지고 또 짠! 우키님 걸 사실 제가 지금 살려고 거의 확정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없는 척 하고 있지만 저 열심히 해서 일 많이 해서 돈 벌어요. 영상이 다 날아가서 그렇지. 그리고 맥프로가 날아가서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공중분해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저 물건 팔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여기 지금 중고나라에 올리기 직전인데 저는 저희 집에 누가 벨을 눌렀는데 중고 판매업자가 온 줄 알았거든요. 박스를 이만큼을 들고 가가지고 나 이거 팔아야 돼 그래픽카드 사야 돼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2018년에는 우키님이 불운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정말 올해 그럼요. 컨텐츠를 위해서 네. 불운을 일부러 땡겨왔죠. 모든 불운은 다 형을 통해서 갔죠. 내년에 땡겨올 불운을 네. 오늘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또 이 같은 활약을 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그럼요.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자, 일단은 저희 영상 길게 봐주신 분들 정말로 정말 감사한데 진짜 여러분들 아이패드 3세대가 꿀빠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그로 끌려고 만든 영상인데 솔직히 길어갖고 어그로도 못 끌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쓰면서 솔직히 느끼는 거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테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테크에 좀 많은 재미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토크가 더 재밌잖아요. 흥미를 잃었다고 그렇죠. 말해야죠. 네. 저희가 지금 토크가 더 재밌어가지고 사실 이 컨텐츠를 밀고 가고 있지만 테크토크 테크토크 그죠? 근데 구매할 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정말로 뭘 사도 이게 한번 참잖아요. 그럼 지나가요. 예전에 제가 매빅 사고 싶고 뭐 다 사고 싶었는데 지나가면 별거 아닌 건데 그 당시 때는 꼭 이게 너무 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네가 그렇죠.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2세대가 뭐 좋다 3세대가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기계가 달라지는 거니까 좀 절제할 수 있는 분들은 절제하시는 게 정말 맞고요. 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이거를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패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앱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고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체크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컴퓨터보다는 확실히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좋다고 해도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좋긴 드럽게 좋아요 진짜. 겁나 빠릅니다. 짱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난번 1부 여러분들 1부에는 또 로켓펀치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고 있을 테니까 1부 영상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2부 영상 제 거 이제 한번 또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로켓펀치와 웃기였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